안녕하십니까.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. 여러분, 자금 출처 조사 해명 안내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? 예,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제가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과 또 세무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자금 출처 조사 해명 안내문 관련입니다.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. 제가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보내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줬는데요. 아니, 조그만 그 전세보증금 장만을 해줬는데, 세무사님, 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증여세 과세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. 어떻습니까? 세무조사 합니까? 네, 세무조사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, 직업, 연령, 소득 상태로 봐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조사 합니다. 자, 첫 번째 직업, 두 번째 연령, 세 번째 소득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직업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. 이거 문제 있죠?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. 또 연령, 20살 대학생에게 아파트를 사줬다. 이것도 역시 문제 있습니다. 또 소득도 없는,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돈을 버는 사람,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해명자료 나올 이유가 없겠죠. 소득도 없이 국세청에 돈을 버는 그런 그 신고한 소득이 없는데 아파트를 취득했다. 문제 있겠죠. 그래서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. 무조건 다 세무조사를 하느냐? 그렇지는 않죠. 자, 이렇게 국세청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기준금액이 있습니다. 누구나 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을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인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까지는 세무조사 하지 않겠다.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기준금액이 있는데요. 이 기준금액보다 좀 크다 할지라도 실제 다 세무조사 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기준금액보다 조금 더 크더라도 실제 세무조사 그렇게 다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취득자금의 80% 이상을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 80%까지만 소명하면 됩니다.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강남이나 판교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에 전세보증금이 10억이 넘더라고요. 이런 고가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무슨 자금으로 이 보증금을 마련했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겠죠. 지금까지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세무조사 대비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, 다시 가장 중요한 것,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뭐라고 말씀드렸죠? 첫 번째가 직업, 두 번째가 연령, 세 번째가 소득 대비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다. 그리고 또 다른 팁을 말씀드리면 자금 출처 조사 대비 80% 이상 소명을 하면 더 이상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. 그리고 국세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기준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. 강남 판교에 고가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.